어쨌든 거의 다 됐어. 야, 자, 맘마 먹으러 가자. 웃자. 자, 엄마 맘마부터. 엄마 설렁탕. 자, 이제 미소 맘마 먹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엄마 아침 먹기 옆에 앉자.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어요. 자. 엄마가 드디어 아침을 먹는다. 자. 오, 국물이 엄청 뽀얗다. 중탕하니까 너무 편하다, 미소야. 와. 오케이. 자, 밥도. 자, 그럼 소면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소면도 풀고. 와,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 고기 왜 이렇게 커? 미소야 이거 봐! 고기 엄청 커! 자, 여기에 파도 넣어줄게요. 어머나! 야, 일단 소면부터 맛을 볼까요?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아침이야? 밥을 말아야지. 착퍽 퍼갖고. 미소야. 고마워. 고마워. 깍두기 얹어가지고. 아침 식사 끝! 천천히 먹어요. 옳지. 옳지. 미소야, 놓아보자. 옳자. 이거 봐라. 미소, I love you. I love you. 좋아요. 엄마, 재워줄게요. 재워줄게요.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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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많이 들어있다. 와우. 와. 나는 또 청소를 해야 돼. 김치가 따로 필요가 없네. 일어났어. 와, 그새도 안 해. 엄마도 맘마 먹을 준비. 자. 이소냐. 어머, 어머. 야, 오지. 아이고 맛있다. 미소냐. 그거 먹을 거야? 그거 빼고, 그거 빼고 이거 먼저 먹어야지. 봐봐. 아. 아.
엄마도 저녁 먹어야겠다. 중탕이 다 됐네요. 자, 육개장이에요. 차돌 육개장. 와, 건더기가 많이 들어있네. 건더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우와, 야, 건더기 봐. 미소야, 깜짝 놀랐지 너도. 너 방금 밥 먹었잖아. 밥을 말아봐야겠다. 밥을 이렇게 말아서 야무지게 한번 먹어볼게, 엄마가. 자, 밥을 한 숟갈 제대로 떠서. 어머, 느타리 버섯도 들어있네. 어우, 시원해. 자, 대박이다, 대박이야. 야, 대박입니다. 반찬을 밑반찬 쫙 올려가지고. 미소 여기 있다. 미소 좋아하는 짝꿍. 아, 속이 막 풀리는데? 아. 삼시세끼를 푸짐하게. 맛있다. 아, 좋아. 땀이 쫙 나네. 와, 너무 맛있다, 미소야. 엄마 잘 먹었어요. 삼시세끼 잘 먹었어요. 먹느라 바빠, 우리 미소. 응, 천천히 먹어. 엄마 이거 한 입만 먹고. 자, 이제 목욕하고 자러 가자. 자, 목욕하러 갑시다. 그리고 코 자야지. 그렇지. 미소가 잠들었습니다. 아, 오늘 더 미식 제품들과 함께 더 미식 데이를 즐겨봤는데요.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하루 한 끼를 챙겨 먹기도 굉장히 힘들고 먹어봤자 뭐 라면이나 배달 음식을 주로 먹고는 했는데 오늘 더 미식 제품들 덕분에 3끼 식사로 아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먹었던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먹자마자 깜짝 놀랐던 게 설렁탕 맛집에 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국물이 딱 먹자마자 사골육수 맛이 진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사태를 푹 과서 그런지 굉장히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소면이나 대파를 넣어서 드셔도 좋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점심으로 먹었던 묵은지 두부김치찌개, 점심 메뉴에 딱이었습니다. 일단은 해물육수하고 그리고 사골육수가 합쳐져 있었고 국물이 굉장히 깊은 맛도 나고요. 감칠맛까지 더해졌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 묵은지를 숙성시켰기 때문에 맛이 아주 깨끗하고 칼칼했답니다. 게다가 보셨죠? 두부 큼지막한 거. 두부도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일단 퍽퍽하지 않고 너무너무 부드러웠어요. 저같이 라면사리 넣으실 분들은요, 끓여가지고 라면사리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중탕으로 해서 먹어도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녁으로 먹었던 차돌 육개장. 저는 육개장은 건더기가 굉장히 많아야지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건더기가 진짜 엄청 많았어요. 토란대, 뭐 느타리 버섯, 대파, 차돌박이까지 더 미식만의 특별 양념 볶음 다대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물이 굉장히 달달하고 감칠맛이 최고였답니다.
오늘 이렇게 더 미식 제품들과 더 미식 데이를 즐겨봤는데요. 모든 메뉴들이 정말 맛집 식당에 온 것처럼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꼭 사 먹어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더 미식과 함께 더 미식 데이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맞다. 나 설거지 해야 돼.